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회계사입니다. 얼마 전에 렉사 메모리카드 공동구매를 진행을 했었는데 많이들 구매를 해주셔서 공동구매 앵콜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건 일정과 동일합니다. V30 SD는 실버 플러스, V60 SD는 1800배속, V90 SD는 2000배속 제품이 다양한 용량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CF 익스프레스 카드는 타입 B 실버가 512GB 단일 용량으로 159,000원, 약 16만원으로 가격이 정말 괜찮고요. 타입 A 실버는 320GB 단일 용량으로 179,000원, 약 18만원으로 역시 가격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리더기도 역시 4가지 종류가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같이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관련해서 스펙 리뷰는 일전에 공동구매 첫 번째 영상에 올렸으니까 자세한 거는 그 영상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만, 다만 더티 테스트 결과는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V30 SD카드 같은 경우에는 최고 속도는 155MB/s, 그리고 평균 속도는 147 정도 나왔으니까 스펙 대비해서는 굉장히 우수하게 나왔고요. V60부터는 HS2이기 때문에 속도가 확 올라가서 최대 속도는 212MB/s, 그리고 평균 속도는 191 정도 나왔습니다. 이것도 스펙 대비해서는 아주 우수하죠. 그리고 V90 2000배속은 최대 속도는 262MB/s, 그리고 평균 속도는 235 나와서 이것도 스펙 대비 아주 우수합니다. 그리고 CF 익스프레스 타입 B 같은 경우에는 최대 속도는 984, 평균 속도는 900으로 나와서 아주 우수하고요. 다만 최저 속도가 134까지 떨어지긴 하지만, 이거 실제로 Z9에서 8.3K 60p NRO 내장된 코딩을 시행해 본 결과 메모리 카드가 가득 찰 때까지 문제없이 녹화가 종료되었습니다. 타입 B 같은 경우에는 VPG 인증 같은 게 없어서 최저 속도가 간헐적으로 좀 떨어지는 면이 있고, 그리고 중반을 지나가면 약간의 스로틀링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촬영에는 문제 없고 가격이 워낙 착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종합적으로 고려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CF 익스프레스 타입 A 같은 경우에는 최대 속도는 827, 평균 속도는 725 정도 나와서 훌륭하고요. 그리고 VPG 200 인증을 받은 만큼 최저 속도도 딱 200MB/s으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이 스펙이면은 현존하는 소니 카메라의 모든 동영상 포맷에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 현 시점이면은 이걸 사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VPG 400은 지금 시점에서는 뭐 딱히 그렇게 크게 효용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미래에는 모르겠지만요. 참고로 저번 공동구매 기간 중에 소니 알파7 마크4에서 펌업을 하면은 렉사 메모리 카드가 이게 잘 인식이 되지 않는다는 제보가 있었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렉사 메모리 카드만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중요한 건 이제는 소니가 이후에 굉장히 빠르게 펌웨어 업데이트를 해줘가지고 해당 문제가 해결이 이미 되었습니다. 따라서 알파7 마크4 유저분들은 최신 펌웨어로 업그레이드를 하시면은 문제없이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안심하고 구입을 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이번 공동구매 앵콜은 8월 31일 이번 달 말까지 진행되고요. 지금 영상이 올라간 시점부터 영상 상세 설명에 있는 비공개 링크를 통해서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번에 많은 분들이 성원을 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다시 진행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일단 감사한 말씀 드리도록 하고요. 다만 이번에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지난번에 구입 못하신 분들 한번 구입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아직도 정말 무더운데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재미가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